네,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문제집 280페이지입니다. 계약법이죠, 이번 시간부터요. 이제 계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은 일단은 합의, 약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합의 내지는 약속이다, 이런 말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인데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두 개의 의사표시는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예요. 서로 대립적인 의사표시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던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불합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합의가 없으면 계약도 없는 겁니다. 이 합의가 없다는 얘기는 약속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불합의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이 뭐냐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지, 불합의가 왜 생기느냐? 아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던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불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합의가 의식적 불합의냐, 무의식적 불합의냐,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럼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이 없는 걸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거기는요. 이 계약도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다라고를 하는데요. 이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할때 전형은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15개 유형의 계약이 있어요.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민법전에는 없지만 쌍방이 서로 합의 약속을 해서 서로 간에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무가 생기면 그걸 비전형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건 전형 계약 중에서 이 15개의 전형 계약, 요 계약이 시험에 들어가는데 15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매매가 있고요. 매매에 따라서 환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환매나 매매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교환이 있어요. 이 교환도 일종의 매매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예요. 임대차.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계약들은 다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건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 그럼 쌍무계약에 상대적인 계약이 있느냐? 있는 거죠. 편무계약인 거예요. 일방 당사자만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 의무가 있으면 이건 편무계약이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 한번 보시죠.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합의, 약속을 하니까 성립하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란 얘기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이에요. 근데 증여계약은 어떻습니까? 증여계약은 일방 당사자만이 급부하기로 했고 상대방은 그의 대가적 급부를 부담한 게 없어요. 이런 걸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상계약의 반대는, 상대적인 개념은 무상계약일 겁니다. 무상계약인데, 그럼 유상계약은 뭐냐? 급부의 대가가 있고 여기 급부의 대가가 있답니다. 그럼 그게 유상이죠. 무상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급부했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무상인 거예요. 증여가 무상이죠. 일방 당사자만 급부하고 상대방은 급부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상인 거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입니다. 불요식. 불요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형식과 절차 없단 얘기예요. 아무런 식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사자의 의사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서면에 할 필요 없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불요식 계약이고, 이에 상대적인 개념이 요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요식 계약은 주로 이제 우리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식 계약이에요. 요식행위입니다.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그거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서로 어떤 거 합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신분법상의 계약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식 계약입니다. 서면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양식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식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낙선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낙선 계약. 낙선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낙선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물 계약이 있습니다. 요물 계약은 합의 이외에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고요. 이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쌍유불락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가 됐든 환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전부 쌍유불락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 계약금 계약 얘기하는 거 있죠? 계약금 계약 요물 계약이고요. 우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질권 설정 계약 요물 계약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전세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낙성으로 할 수도 있는 계약이 있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계약 있잖아요.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요거 두개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두개 정도. 이 계약금 계약은 절대적으로 요물 계약입니다. 요거는 이론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질권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계약은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고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 가지고 충분히 이제 볼 겁니다. 그 나머지 계약은 무슨 뭐 편무, 무상, 요식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쌍무 계약이 어떤 효력이 있느냐? 쌍무 계약은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단 얘기죠. 쌍용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유상 계약이 모두 다 쌍무 계약이냐?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유상 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상 광고라고 하는 거는 무상 계약이에요. 현상 광고는 무상 계약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잃어버린 개를 찾아다 두면 후사하겠습니다. 3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개를 찾아다 줘야만 계약이 성립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는 현상 광고를 낸 사람만 급부 의무가 있지. 상대방은 더 이상 급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편무 계약이면서 무상 계약,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무 계약이면서 유상 계약이다라고 해서 좀 특이한 계약이 있고요. 이 정도만.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이지만 유상 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다 쌍무 계약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현상 광고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계약이 성립 과정 보시면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약이면 하나가 승낙이고요. 둘다 청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사람은 청약을 했는데 한 사람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이건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어요. 여기서 약관이라고 하는 건, 자, 어떤 사업자가, A라고 하는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문자로 인쇄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은 부동문자로 인쇄해서 여기다가 이름이라든지 특별한 사항들만 조금씩 이렇게 적도록 해놓은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의 내용, 이걸 약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은요, 특히 이제 보험 계약 같은 데서 많이 볼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약관 규 처음엔 이건 계약법 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계약법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너무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이 약관의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시 설명 의무가 모든 게 다 명시 설명 의무는 아닌 거예요. 자, 당사자 이해관계의 중요한 부분만 명시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 부분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가 있고, 명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된다. 모든 걸 다 명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이때 이 약관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약관 해석에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뭐 조금 이상한 어감 가지고 했습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 수정 해석의 원칙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작성자 분리 해석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통일적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계약 해석의 원칙이 있었죠.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기억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특별한 사정 없이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 약관 해석의 원칙 같은 정도, 그 다음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험계약과 같은 약관 해석 이거 자체가 계약의 단위 문제로 잘 나오진 않아요. 지문 속에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나와서 여러분이 잘 틀려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바꿔놓으면요, 시험장에 또 헷갈립니다. 하나만 들어가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다. 맞느냐 틀리냐?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냐? 하나만, 두 개 집어넣으면 곤란해요. 근데 둘 중에 한 줄만 집어넣으면 잘 못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 이렇게 해서 그냥 요령을 가지고 조금 암기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잠깐 보시죠. 1번 문제에 다음 중 요물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물계약 어디 있었을까요? 요물계약 여기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 이거 둘 다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 밖에 있는 대물 변제라든지 현상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대물 변제라든지 현상 광고인데, 자, 우리 시험에 혹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증금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은 완전히 뭡니까? 요물 계약으로 지금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억 디귿이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 변제나 현상 광고 같은 경우는 대물 변제는 물건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변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물 계약이고요.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거고. 현상 광고다라고 하는 것도 개를 찾아다 드리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를 찾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개를 찾아다 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정도고, 여기도 중요한 건 대물 변제나 현상 광고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보증금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3번 문제로 가면요. 보통 거래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 개수작, 축통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수정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수정 해석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수정 해석의 원칙인 거예요. 이 수정 해석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즉, 최초 정한 계약의 내용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 관념에 맞았으나 현재 관념에 잘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현재 관념에 맞도록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수정 해석의 원칙 또는 신의 성질의 원칙이다. 신의 측에 부합되도록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통 거래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의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의 약관의 내용을, 전체가 아니라 당의 내용만, 당의 약관의 내용을, 네,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사자 사이에 약관이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개별적 약관이, 개별적 약정이 약관 조항에 우선한다. 그래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의 측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기습 조항 내지는 예외 조항을 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닙니다. 이때도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됩니다. 계약법 쪽에는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약관에 의한 계약도 일부 무효의 특칙이 적용이 돼서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되 해당 부분이 없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전부를 무효로 합니다. 그다음에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서는 안 되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다.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다. 또 실체법상 규정과 달리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 유리하도록 좁게 해석해 줘야 된다. 그래, 그걸 축소 해석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고객의 권리를 제한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고객이 이익을 못 갖도록 한다. 또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즉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조항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석해 줘야 된다. 이게 축소 해석의 원칙이죠. 그래서 4번엔 답이 3번이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보면 계약의 종류에 관한 기술인데 틀린 거예요.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자, 그렇죠. 쌍유 맞죠? 네, 그다음에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지만 편무 계약이다. 부담부 증여는 나중에 특별한 부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 걸 부담하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증여입니다. 증여이기 때문에 유상 계약이 아니라 무상 계약의 증여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부담을 한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는 거고요. 또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고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대차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똑같은 내용의 급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계약으로 다룰 수도 있다.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급부하기라는 일시적 계약으로 다룰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고요. 이건 당사자 합의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이고 뭐 그냥 양념 삼아 한번 본 문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문제가 더 좋은 문제입니다. 7번. 계약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예요. 동시행위 항변권과 위헌 부담은 유상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동시행위 항변권과 위헌 부담은 쌍무 계약 특유의 효력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쌍무 계약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입니다. 쌍무 계약은 모두 다 유상 계약이 맞다. 쌍융, 그냥 발음 어려우면 쌍용 이래버리고요.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의 특유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쌍동위 그런데 그냥 쌍둥이 이래버리고 쌍용 이렇게 해버리시자고요. 그래서 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은 유상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쌍무계약의 문제인 것이고요. 유상계약은 모두 다 쌍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건 바꿔 나왔네요. 쌍융 그러니까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지 유상계약이 모두 다 쌍무계약은 아닌 거고요. 위임계약과 임치계약은 무상계약이 원칙이지만 유상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요. 위임 같은 경우에도 임치 같은 경우 임치는 물건을 보관시키는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아주 특이하게도 무상이 원칙입니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교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용 계약 이외의 채권의 소멸 원인은 대물 변제, 공탁, 경계, 상계 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상계는 계약은 아니죠. 대물 변제, 공탁, 경계 이런 것들은요,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계약인데 상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이에요. 채무자의 단독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옳은 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하는데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된다. 그때 하나가 청약이면 나머지가 승낙이 될 수도 있고 둘다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청약이 중요한 겁니까? 승낙이 중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청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청약은 상대방이 네, 좋아요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청약부터 한번 보시죠. 청약이라고 하는 것. 청약이 승낙보다 더 중요한데, 청약은 일단은 상대방이 네, 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청약자는요. 청약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아마 청약자가 되겠지만 이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청약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약의 상대방은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약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자동 판매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승낙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승낙 기간을 약정하게 되면 이 승낙 기간이 청약의 유효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청약의 유효 기간으로서 승낙 기간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청약이 이렇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승낙이라고 하는 거는 일치해야 됩니다. 자,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청약과 승낙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던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거죠. 불합인 거예요. 불합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데 혹시 승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이다. 이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승낙자는요? 승낙자는 청약을 받은 자, 청약의 수령자만이 승낙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승낙하라, 그때까지 승낙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물건을 보내면서 사기 싫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매수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반송할 의무조차도 없는 겁니다. 회답할 의무조차도 없어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고요. 그러면 승낙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느냐?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승낙 기간은 정해진 경우엔 그 기간 내에,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하고 난 다음에 혹시 대화자인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요. 대화자는 승낙을 발송한 시점이나 도달한 시점이나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격지자 같은 경우는요. 승낙을 발송한 시점과 도달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발송한 때,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청약이 연착을 해서, 승낙이 연착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연착한 승낙은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해줬어요. 이 승낙기간은 청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청약이 유효하다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고 승낙을 발송을 해서 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발송은 했는데 연착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착의 경우에는 늦게 보내서 연착한 경우도 있지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했다. 이걸 사고 연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최초의 청약자인 갑은 이 소인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에는 이 사실, 연착한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요. 이걸 연착의 통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착의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럼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이 경우에 늦게 보내서 연착했던 사고로 인해서 연착했던 아이의 갑이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을 해버리면 계약이 또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약의 성립하고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284페이지의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틀린 건데,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청약의 승낙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회답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냥 승낙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것이고요.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네라고 하지 않고 8만 원이면 사겠다,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A가 응답하지 않자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고 하였다면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이때는 10만 원에 사시오라고 했더니 변경을 가해서 8만 원이면 사겠다. 그랬더니 최초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니까 다시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하면 최초의 10만 원에 사시오라고 했던 청약은 소멸하고 청약을 받은 자가 8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새롭게 청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회답이 없으니까 다시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청약을 두 번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는 경우에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5번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가 이에 대해서 승낙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풀고 가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요. 총칙에서 봤던 내용이 조금 응용이 된 거고요.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의 청약시에 표시했답니다.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발생한다. 그래, 청약은 그 통지를, 승낙이 아니고 청약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이 발신주의인 것이고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거기는 청약이냐 승낙이냐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에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했다. 청약자는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 승낙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사고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 통지를 해서 계약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자기가 새롭게 청약을 해서 새롭게 승낙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요. 보증금 수수는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제공해 주겠소, 나는 차임을 지급하겠소 라고만 약속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런 계약을 우리는 낙성 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뭐 보증금 계약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독립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 갑은 승낙 기간을 2004년 7월 31일로 정해서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에 을은 7월 25일에 승낙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그 편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8월 1일 날 갑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사고 연착 얘기하는 거네요. 틀린 건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의 성립은 격지자 간의 계약이에요. 청약의 효력은 7월 31일까지만 존속합니다. 8월 1일 날 도착한 승낙은 승낙으로서 효력은 없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은요. 다만 연착한 승낙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이에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승낙 적격 중, 즉 승낙 기간 중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8월 1일에 계약은 체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럼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럼 격지자 간의 계약이니까 발송한 때, 그렇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 걸로 봐야 되겠죠. 도달한 날이 아니에요. 4번 틀렸습니다.
만약에 을이 909천만 원이면 매수하겠다라고 하였으면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즉 청약과 승낙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길어도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7번보다는 이제 8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죠.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한 경우에 연착한 승낙에 대해서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연착한 승낙을 통지하지 않았다. 계약 성립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사고 연착의 경우엔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연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니까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발송했을 때. 청약과 함께 보내온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사용 또는 소비하는 건 뭡니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사실행위를 했다.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요. 반송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면서 물건을 송부한 경우에 그 물건을 상대방이 반송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답니다. 이때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했대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상시 거래관계 있는 자의 물건 납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답니다. 이것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다. 상시 납품 관계 있는 자가 물건 가져와서 오래된 기간 지난 물건을 기한인가요? 기한 유통기한 지난 물건하고 교체해서 다시 납품하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번은 답이 3번이 되겠고요. 9번 문제도 풀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인데요. 청약과 승낙에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서 주관적 합치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일치고 객관적 합치다라고 하는 건 내용의 일치거든요.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지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승낙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또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의식적 불합의다. 그럼 불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이 불성립 부존재한다? 그럼 취소할 수가 없고 무효도 아니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효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 자판기가 우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하고 있는 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청약은 언제나 도달주의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격승발 이랬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을 맨날 헷갈리게 하니까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됐답니다. 아, 이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자,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또 동시행 관계 다 합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 동시행의 관계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11번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